그래, 알았어. 예, 그때 안았을 때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 싸웠습니다. 싸움 못 하겠어요. Recently, aided b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some Koreans were allowed to visit their homeland. 떠날 때는 그 돌진했었는데 그 뭐 이래 방바닥 걷다가 툭 잡아지고 그 이런 걸 보고 내려갔는데 와가지고 그인 과부에게로 이제 저도 참말로 커가지고 삼남매야 맞으러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 형제 산부모를 뭐 길이 가면서 이면침 자란 게 이게 참 누덕으로 자랐는가 뭐 참 뭐 목이 미어 참 말 못할 그런 일이었죠. 결혼하고 그래 이번에 한 7달 만에 여건 내려왔어요. 그래 우는 것도 내 몸 봤어요. 나는 그냥 여섯 서리고리 입어하고 막 도로보다 하고 나는 시끄질러고 바르고만 고기 식은 내가 작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앞이 캄캄해서 그런 걸 생각도 하도 못했어요. 네. 아이고 연애가 우리 시절에 연애하면 큰 우사지요. 노인네가 막 중시를 했노모예요. 우리 영감 보고 막 그래 좋기는 뭐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고 말도 할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 몇 년 동안에 고생했어요. 아 지금도 뭐 이제 다 늙었는데 뭐 좋으나 나쁘나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살아야지. 자식이 다섯 명 놓고 손자 아홉이나 있는데 싫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 불쌍한 영감제 시방 내비르고 내가 자기 내비를 갖다 뭐 지난해나 다 불쌍한 사람 될 판인데. 그래 이제 잔치하고 나니까는 인차 말하되 그래 본인이 있다고. 뭐 있어도 어떻게 하겠는 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그거. 그 사람들 서로 갈라지기 싶어가지고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지요. 서로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에요. 700,000 people on this island, roughly 6% are Korean. Most of them, especially the second generation, eventually became Russian citizens, hoping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우리도 처음에는 조선 국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국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째서 소련 국민을 받게 되었는가? 조선 국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만 갈 수 있다. 사회주의 나라지만은 어느 때는 민족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부모들을 따라서 이웃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공부를 할 희망이 있으면 소련 국적을 꼭 가져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련 국적을 받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두지 않고 일본 국적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소비에트 와서 소비에트 국장이 돼서 또 지금 노르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 바꿨습니다. 45년부터 우리가 호행 간 배로 기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하린은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러시아 말을 배우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러시아 공부를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러시아 파스포르트도 파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고향 가는 걸 기다려다가
내가 스물다섯 살 무지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또 고향에서 배도 오지 않았고 노동을 하다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러시아말로 배우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принятие совет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такие предпосылки, как обучить детей нормальному получению образования. Конечно, вот эта вот именно перестройка, начатая в 86 году, и которая конкретно воплотилась в жизнь в августе 91 года и до сих пор дает нам право быть равноправными членами вот эт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그건 어쨌든 한번 우리가 여기서 공부도 전 러시아 공부하고요. 러시아말 하니까 러시아 사람 다 돼갑니다. 한국말 하기 바쁘고 바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한국말을 잘 하려고. 예, 부모님들과 우리가 좀 잘 살아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라 하고 대학도 마셔야 된다고. 대학 마치가지고 머리를 잘 써야 그 돈을 잘 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자꾸만 자주 들었습니다. 얼굴도 한국 사람이요. 아 마음도 우리 서림 사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 여기서 났으니까 공부도 러시아 공부도 하고 여기 서림 사람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своей родиной-то считаем Россию, поэтому тут есть небольшие слож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и того, что родители хотят, а мы, допустим, не зная, не хотим туда ехать. Ну, видимо, еще и другие проблемы у других семей, видимо, существуют. Но в основном, конечно, получаетс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что старики хотят ехать, а молодые вроде бы нет. Поэтому, видимо, это их и сдерживает немножко. Во второе, третье поколение мы выросли, ну, как сказать, 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деях выросли. А старики по своей жизни, вот,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они знают,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что такое жизнь. Мы этого не видели, вот сейчас мы только осознали. Но я считаю, что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тец имеет полное право вернуться к себе на родину, потому что не по своей вине он попал. 25 лет он все стремился к себе на рынок. И не только право, я считаю, что он должен там последние свои дни прожить там. Many young people still think of themselves as Koreans. They also bring up their children learning their grandparents' ways. Even in exil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 continue to cultivate their Korean roots. In 1980년도 돌아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주 말했습니다. 그 말을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한국 가봐서 구경하고 싶다고 그 말씀을 정말로 자주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봐서 어떻게 그 한국 땅인지 듣는 거고 그 돌아가실 때는 누가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누가든지 남은 뭐 살 때에 누구든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 나 좀 그 공연이 좀 말기 말이 어렵게 됩니다. 어머니가 살기 계시면 꼭 한 번이라도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작년에 92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 땅에 컸는데 가봤습니다. 그래 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 말을 하나 뭐 눈물 안 나가지만 말을 막 어떻게 고난하게 우리 살아가고 살아가 밟고 나왔는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나오는 거 정말 아이 진하려 전 눈물 안 흐는 사람인데 그거 다 생각하면 바쁩니다. No one remembered these people. The Sakhalin Koreans were forgotten at San Francisco in 1951 when the Russians walked out of the conference. Nor had they been remembered in the December 1946 Soviet-American agreement concerning the Japanese. Not even the 1965 treaty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recognized the plight of the Koreans on Sakhalin. Я считаю, что то, что сделали японцы с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на Сахалине, должно быть хоть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оплачено. Если не в моральном смысле, то хотя бы материально. И буквально выдел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сот миллионов йен – это буквально пустяк для такой страны, как Япония. 우리도 희인 독보 아닙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향 가서 죽고 싶다 하면 좀 다치지고 또 만약에 여기 살게 되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있습니까? 일세 고사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잘 해주면 좋다 그 마음이 납니다. 이거는 사가진 동포 문제뿐이 아닙니다. 세계 사람 권리로 가지고 인권 그 문제라고? 우리 민족은 한국 민족인데 왜 동토의 땅 사진에 와서 무명 고혼이 돼야 합니까? 이걸 생각할 때 저희들은 도저히 가슴이 떨려 말 못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조국에 태어난 운명으로 해서 무슨 일을 했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당에 와서 자기 조국에 가서 혈육과 재원 풀지 못하고 이역 땅에 한 줌이 허리된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친구와 성함은 김윤석 씨입니다. 아, 일제 때 저와 같이 진영으로 살인을 끌려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가 항상 그 노래를 좋아하고 또 부리자고 그저 서희만 모이도 앉아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잊지 못할 내 고향이 다시 그리워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창가에서 어서 달을 보고 가슴 치며 한없이 운하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다시 못 갈래 고향을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가 먼저 잊어야지. 친구가 병중에 누웠을 때 내가 병문안을 갔거든요. 가니까 말을 계속 하면서 이 친구가 나를 보고 눈물을 줄 흘리면서 나는 이제 틀렸다. 흘렀다고 이 손을 이리 흔들어요. 흔들면서 자네는 앞으로 얼마만큼 살겠는가 모르지만은 사는 날까지 우리 원안을 만일에 한국으로 간다면은 전국 전 국민한테 이거 호소를 해달라. 야, сам бы хотел бы уехать. Не знаю, как мнение других, но и мои друзья, близкие мои друзья тоже корейцы. Большинство хотело бы уехать. Мы знаем, что нам будет там тяжело.
Но мы знаем, что это наша родина, родина наших предков. 내가 해나 죽더라도 이 자식들이나 한국 땅에 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 이거는 너희 땅이다. 너희는 조선 민족이다. 50년 동안 내에서 해놓은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마디 매로 먹은 내 입산 것밖에 없단 말이야. 내 이 먹고 산 이거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조상의 봉지사를 했나? 내가 부모의 내가 뭐라도 뭐 참말로 돈 앞이라도 뭐 벌어들인 것도 없이 내 먹고 그저 입만 살아서 자서 들고 이제 키워가지고 전부 자라는 못하는 저 출가 다섯에서 뭐 손녀 손자들이 제대로 나와 있고 이랬지만 인지는 내가 그저 왜 끈 그저 가서 내 죽기는 내가 고향 땅 가서 내 따가 묻힌다. 그게지. 그 당시에 내가 끌려올 때 울면서 눈물로 끌려왔는데 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심장은 그냥 울고 있어 젖어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일본 정부에서 꼭 알아줘야 된다는 거 나는 아주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고향을 돌아선 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큰절을 하고 지내간 모든 작별 인사 겸 전부 다 화소를 할라 했더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소원이란 것이 아직까지도 저는 지 가족도 단출해요. 자식을 앞세우고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을 가야 되지 않나. 그저 이걸 아주 그냥 꿈을 기르고 있어요. 그기지 딴 거는 아무 내가 뭐 소매라는 게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소망 그게. 그 전에 올찌게 남편 따라가지고 탄산에 탄파는데 거기 왔죠. 그래서 남편 따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전장 손들고 이제 가르사 가는 데 가서 살다가 이제 저 여신에 왔다가 이제 이 농촌으로 갔죠. 예, 이 감자 농사 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되죠. 몇 년이나 됐어요? 한 40년도 넘지요. 네. 많이 날려고 해먹느라고.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6년째인가 17년째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래됩니다. 할머니 옛날 그 20살 때 충청도 고향 생각나세요? 맞아요. 그저 산소리도 보고 싶고. 산소요? 네. 누구 산소? 어머니, 아버지. 네. 다 있죠, 고향. 고향에 뭐 갈 마음이 계속 같지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네. 왜 못 가요? 누가 잡수해 줍니까? 형제가 네. 널 다 걸어 줬지. Permanent return to their motherland is still not a reality. Currently, the Sakhalin Koreans are not South Korean citizens. Nor does the Russian government allow them to take pensions or personal property with them. These Koreans are still negotiating for compensation from Japan. The talks among the three governments of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about the Sakhalin Koreans began in 1994.